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13.5%에 가까운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간이 2월, 3월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분기도 다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호실적 발표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이 227%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62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셈인데 주가가 언제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내용을 보도를 해줄 때 그럴 때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충분 조건을 갖춰놓은 상황이 오늘의 SK 바이오사이언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힌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상당 부분 많이 팔아치운 종목군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만큼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던 그러네요. 부분들이 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좀 핫한 그런 종목으로 1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매매 전략을 갖출 때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썩 녹록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외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되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렇죠. 그랬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피크아웃이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해요. 호실적 발표하고 그날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하고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맞아요. 네. 불구하고 바이오사이언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물량, 보호 예수가 풀리게 될 때,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먼저 매도를 하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 같은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확약 물량이 나올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여론을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제 그러한 수순으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 사례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8월 중에 자체 백신 일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상에 있어서도 임상 시험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또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약을 한 물량이 4천만에 이 부분이 이제 매출 하반기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잡힌다라고 네.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미 예정된 물량들을 별 문제 없이 그냥 수행만 한다 그랬을 때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실적 유리하다.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더 오르고 있는 거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도 조금 더 끌고 나가 보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18만 원 대에서 다시 한번 좀 잡아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다소 좀 오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물량이 18만 원 선에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축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17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7만 원 선을 리스크 관리해 보실 수 있는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확진자가 점점 줄지 않잖아요. 백신 접종률 점점 높아만 가지만 줄지 않고 돌파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보면 지금 오늘장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포트 안에 있는 유나이티 제약 등등 해서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관련 주들은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섹터의 흐름은 이렇게 또 유지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좀 줄어드는 수치를 봐야지만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급등을 하기는 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또 하강을 할 텐데 계속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도 굉장히 이 내용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당분간은 좀 진단키트며 뭐 백신, 국내 같은 경우에 또 백신 관련 국내 기업들이 또 네.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또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수치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